쇠와 같은 차수건인데요. 흐르는 물을 담그는 거고요. 마른 찻잎을 떠넣은 숟가락 차 시고요. 이 그릇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식히거나 찬물을 우려서 부어놓고 나눠 마시면 되고, 태수건이나 첫 번째 부분물은 닭이를 데우고 소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부분물이 찰나를 넣는데요. 보통 녹차하면 쓴맛 떫은 맛의 차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. 그 첫 번째 이유가 마른 잎의 첫 번째 부분물이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먼저 우러납니다. 그래서 반드시 팔팔 끓인 물을 미리 부어서 80도 정도 식었을 때 부어서 우려 드셔야 돼요. 그래서 미리 부어놨고요. 보통 한 분이 드시는 양이 티스푼으로 하나, 2g 정도인데 오늘은 차를 배로 넣습니다. 그 이유는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 야생차 맛을 충분히 보시려면 한 다섯 번 정도 우려 드시기 때문에 찻잎을 충분히 넣고요. 한 김 4번의 물을 부어서 마른 잎에 부었기 때문에 이때만 한 30초 정도 부었다 합니다. 오늘 드시는 이 차는 우리 야생차 맛을 가장 충분히 맛있게 볼 수 있는 시기에 딴 두 번째 딴 세작입니다. 지난 4월 20일이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고구였어요. 그때부터 찻잎을 따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딴 어린 떡잎을 고구 전에 땄다고 해서 우전, 두 번째가 세작, 그 다음에 중작, 대작입니다. 우리나라 캄보디아. 네. 근데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해서 조금만요. 네. 제 친구는 영국에서 왔어요.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요. 맛과 향과 색이 달라서 3분의 1씩 따르면서 마셔주세요. 남은 차는 이렇게 따라 놓고 드시는 거고요. 감사합니다. 차 잔만 들어서 이렇게 컵 글래스 Do like that. 드시면 돼요. 네. 이제 첫 번째는 물을 식혀서 부었잖아요. 네. 두 번째부터는 물 그냥 부어도 됩니다. 대신 이제 당분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이 그릇에 이렇게 따라놓고 나눠 마시는 거예요. 앞으로도 한 세 번 정도. 세 번 정도? 세 번 더. 네. 물 부어서 따라 마시고 부어서 따라 마시고 이렇게. 네네네. 네,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